뭐 고기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뭐, 친구들도 뭐 코리안 바베큐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예, 또 맛있는 데를 또 아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렇게 뭐 방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현재 1차전 선발이었던 머스그로브 선수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2-3 이렇게 루틴이 있죠. 선발 등판을 하고 다음 날은 쉬고 이제 오늘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내일 정도 다시 이제 캐치볼을 시작하는 뭐 그런 루틴이 보통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지금 머스그로브가 이제 근육을 풀면서 트레이너랑 같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야구의 이승용입니다. 오늘은 김한성 선수와의 인터뷰를 위해서 이렇게 다시 경기장에 나왔는데 오늘은 지금 토론토와 샌디에고의 3차전 경기고요. 낮 경기입니다. 1시 경기라서 어제 경기가 저녁에 끝났고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끝나고 회복을 하고 숙소에 도착을 하면 보통 11시, 12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1시 경기를 위해서 다시 또 9시, 10시 이렇게 경기장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고 몇몇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오지 않고 필드에 나오지 않고 클럽하우스나 회복실에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 배팅 프랙티스는 취소를 하고요. 선수들이 다 지금 토론토 클럽하우스에 모여서 2연패 후 약간의 또 미팅도 하고 있고 회복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기장에 오시게 된다면 3연전 마지막 낮 경기는 경기 전 선수들의 훈련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없는 날이 많을 거예요. 보통 선수들 특히 시즌 중반 후반 가게 되면 선수들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몸 상태도 여기저기 부상이 있기 때문에 3연전의 마지막 경기가 되면은 많은 선수들이 이제 배팅 프랙티스라든지 수비 훈련을 건너뛴다든지 아니면은 회복실에서 회복을 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맞추는 그런 루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코스코에서 치킨 600마리를 구우면서 예. 많은 코스코 손님들에게 치킨을 나눠주고 있어야 되는데 김한성 선수가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해주겠다고 했고 샌디에고 구단에서도 인터뷰를 허락해줘서 이렇게 오늘 치킨은 다른 사람이 굽게 하고 김한성 선수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토론토에 내려와 있습니다. 김한성 선수와 인터뷰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더 새로운 현장 소식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디에고 파드레스 김하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 팬들이 지금 서울 시리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서울 시리즈 확정되고 나서 가장 크게 축하해주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일단 뭐 저희 팀 선수들 다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제가 여기 팀에 있으면서 뭐 한국에 대해서도 뭐 말해준 부분들도 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팀 선수들도 좋아하고 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게 되면 하지스나 소토로 어쨌든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사주고 싶거나 이렇게 먹여주고 싶은 한국인 일단 뭐 고기 먹으러 갈 것 같아요. 뭐 친구들도 뭐 코리안 바베큐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또 맛있는 데를 또 아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렇게 뭐 방문할 것 같아요. 6월 중순 넘어서부터 1번 타자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어프로치가 바뀌신 게 있어요? 변화된 건 없고요. 이제 3년째 되고 계속 경기를 나가면서 좀 경험이 쌓이고 뭐 타석에서 조금 편안해지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 타석에서 좀 투수랑 싸우는 약간 그런 방법들,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성적이 좋아진 것 같고, 1번 타자를 치는 게, 뭐, 일단 개인적으로도 뭐 재밌고, 뭐 당연히 많은 타석에 돌아오고, 또 수비에서도 많은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차도 타지스
서로 또 고발치 이런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김한 선수한테 좀 더 마음이 부담되는 건 없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할 플레이만 그냥 뭐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뭐 제가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뭐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제가 나가면은 일단 뒤에 타순이 좋기 때문에 득점할 확률도 커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5월, 6월 되면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드 히트도 높아지고 이게 잘 맞는다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있는데 선수로서는 이게 딱 이렇게 클릭이 된다 아니면 딱 이게 맞기 시작한다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계속 경기 아까 똑같은 것 같아요. 경기에 계속 나가면서 좀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나 뭐 시합 전 꾸준한 루틴 뭐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각종 수비 지표 1위세요. 네. 그 수비를 하면 이제 골드글러브라든지 이렇게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 시즌이 남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매 경기 그냥 뭐 나가서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골드글러브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모든 상이 사실 욕심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골드글러브 같은 부분은 작년에 또 파이널에 오르면서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1호로 포지션 전향을 하면서 골드글러브를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고요. 일단 유격수보다는 훨씬 또 편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일단 아직 그래도 경기 수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 개인보다는 일단 팀이 가을 야구를 좀 계속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수비는 노력하고 재능이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에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재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타격은 진짜 자기 타격 같은 부분은 자기가 엄청 타고난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비는 사실 노력하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6대 4 정도? 뭐 4가 재능이고요. 6이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김하성 선수가 이제 골드글러브를 타냐 못하냐 OPS 0.8 그리고 이제 20-20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세 개 중에 김하성 선수가 딱 하나만 이번 시즌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일 욕심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골드글러브요. 골드글러브요? 네, 뭐 네, 일단 제가 잘하는 거고 네, 잘하는 자신감이 있는 또 분야이기 때문에 네, 골드글러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타격 같은 부분은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뭐 팬분들이 뭐 응원해 주시고 뭐 바람인 거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네, 뭐 그거는 제가 계속 노력하고 네, 저는 뭐 한 번에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매년 매년 좀 성장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뭐 20을 하고 뭐 OPS를 사실 그런 거는 크게 생각 안 하고요. 타격은 10번 중에 3번만 잘해도 잘한다고 하지만 수비는 10번 중에 3번만 잡으면 경기를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비의 중요성도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네. 골드글러브를 하는 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날 사실 100% 몸 상태가 아니었고 아직 7월 초에 당한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샌디에고 구단 입장에서는 김하성 선수의 다리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했고 경기 전에 여러 가지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김하성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